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가 많이 왔습니다. 이제 36장을 읽게 되는데 36장부터 38장까지는 이제 성막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일단락이 되었고 이제 성막을 건축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지어져가는 성막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백성들이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는데 그 헌상이 흘러넘쳤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가져왔습니다. 쓰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가져왔습니다. 이게 자원한 것입니다. 그런 기록들을 가지고 이제 성막 덮개를 그리고 성막의 널판 기둥을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과 바깥 휘장, 언약궤, 진설병, 그리고 등잔대, 금향단, 번제단, 물두멍, 성막 울타리, 그리고 성막의 재료들, 이 예물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만드는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성막의 완성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했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할 때 그 말은 그야말로 성막을 짓는다는 말 똑같은 동사를 쓰고 있어요. 성막을 짓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도들이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막이 완성되었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으며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3절에서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막이 이제 진짜 완성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장래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완성하실 그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부터 38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36장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쉰 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쉰 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쉰 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열한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 가에 고리 쉰 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리 쉰 개를 달고 놋갈고리 쉰 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디앙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여덟 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열여섯 개라. 각 널판 밑에 두 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며 그 중간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다섯 받침은 노시였더라. 제 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반, 너비가 한 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두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한 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일곱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제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너비도 다섯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세 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롯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롯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롯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을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이 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패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오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기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롯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시고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자녀의 건강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녀가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나의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건강한 육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건강한 육체가 영혼까지도 강건하게 간직하는 거처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나 육신의 욕심을 따라 먹거나 마시거나 악한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게 하옵소서. 자녀가 자신의 육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나 몸에 해롭거나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단호하게 거부하는 용기와 결단력을 주옵소서. 세상 시류에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몸을 더럽히는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존중하는 성숙함을 주옵소서.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신 예수님처럼 자녀가 영육간에 균형 있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인격이 성숙해 갈 뿐만 아니라 신앙도 나날이 자라는 은총을 주옵소서. 음식과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는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시고 언제나 숙면을 취하는 복을 주옵소서. 적당한 운동으로 몸을 관리하고 음식을 절제할 수 있게 하옵소서. 게으르거나 조급함으로 건강을 잃지 않도록 규칙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 자녀가 내 자신이 곧 교회이며 나의 건강하고 깨끗한 육체를 통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자녀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써주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